강 건너서 집으로 가야 하는데. 에? 악어들까지 있잖아. 어떻게 건너지? 이번에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게임은요, 가지고 있는 다리만을 가지고 강을 건너야 하는 퍼즐 게임 리버 크로싱입니다. 카드 밑에 보면 숫자가 있는데요. 숫자가 높을수록 난이도가 높아요. 먼저 퍼즐을 풀기 원하는 카드를 선택해서 게임판 위에 덮습니다. 그 후 이렇게 나오는 빈칸에는 이 말뚝을 꼽습니다. 그리고 말뚝과 말뚝 사이에 이 그림자 부분에 다리를 놓아요. 출발자리로부터 다리를 이어가서 도착한으로 사람을 보내야 합니다. 다리는 수직, 수평으로만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리를 재사용하려면 반드시 이어져 있는 다리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람 역시 이어진 다리로만 이동할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세요. 사람과 이어져 있지 않은 떨어진 다리는 가져와서 쓸 수 없으며, 다른 다리를 가져와 있거나 다리를 대각선으로 이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미리 꼽혀져 있는 말뚝을 제거하고 다리를 놓을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말뚝이 너무 깊이 박혀있기 때문이죠. 그럼 한번 풀어볼까요? 이렇게 카드 모양 그대로 배치하고 사람을 옮겨볼게요.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군요. 자, 이렇게, 이렇게, 양창.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아이고, 이건 더 무겁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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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풀면, 와, 짠! 집에 갈 수 있게 해줘서 고마워. 숫자가 높아지면 난이도가 점점 어려워지니까 차근차근 한번 풀어보세요. 모든 퍼즐들은 반드시 답이 있답니다. 이상, 리버크로싱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